안녕하세요. 검사부 김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각형을 그려볼게요. 먼저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요. 이제 여기에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. 우측 상단에서 삽입을 클릭하고 보면 이 아래쪽에 네 가지 형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이미지부터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볼 건데, 같은 색상 흰색으로 그리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색상을 먼저 바꿔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선 형태의 사각형이 그려져요. 이제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해서 그려볼게요.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안쪽에 꽉 차있는 사각형이 그려지죠? 자, 불투명도 조절하고요. 크기도 조금 맞춰볼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.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. 자, 얘는 아까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과 동일한데, 다른 점은요, 여기 둥글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마지막 사각형을 클릭해 볼게요.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안이 차 있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, 이두 번째 사각형과 다른 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둥글기 옵션이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둥글기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그린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. 그럼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는데, 가로와 세로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생각될 정도로 드래그를 하시다 보면 이런 화살표와 숫자가 나타납니다. 이렇게 숫자가 나타났을 때 커서를 탁 놓으시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. 두 번째 방법은요,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주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와 숫자가 나타나면서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는요, 뭐 이렇게 조심해서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래그를 해도 항상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. 실제로 사각형을 그릴 때는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방법보다 이두 번째 방법,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. 오늘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각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